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생생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한 정부는 즉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신청 결과 당시 고용부가 예상한 인원 114만 명을 크게 넘어서는 175만 명이 신청했었습니다. 정부의 예상보다 61만 명이 많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심각한 피해와 고통이 통계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서류가 복잡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대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당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신속한 지급을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지급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크게 줄어들어 인건비와 임대료는 늘어나는데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지원금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장 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에 나섰다지만 정부의 아니라고 무능력한 대처가 현장의 소상공인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지원을 참지 못해 직접 방문하는 방문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청 두 달이 지났는데 수백 번 전화를 걸어도 먹통, 통장 잔고는 0인데 입금해 준다는 문자만 받고 2주간 무소식. 누락된 것 같다고 알아본다고 했지만 아직도 무소식. 누락된 것 같다고 알아본다고 했지만 아직도 무소식. 신청한 지 한 달 지났는데 서류 보완해라 등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실로 제보해 주신 민원에 따르면 접수 및 신청 진행 문자 후 아무런 연락이 없음, 입금 예정 문자 받았으나 입금이 안 됨, 수십 분이 신청 후 지급받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심지어 지급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주먹구구신 행정 처리에 긴급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을 영상으로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네, 지금 얘기하면 되나? 예, 연결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속초에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희입니다. 저는 그 6월 4일에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지급 결정이라고 하긴 했는데 두 달이 지나서야 받았어요. 그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고용센터에 찾아갔지만 본인도 모른다고 답변만 받았습니다. 늦게 신청한 분들은 저보다 먼저 그 받았고 그 나중 신청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유조차
알 수 없었는데 마냥 기다리라고 하니 답답했어요. 네. 예,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청소용역 업체를 하고 있는 이용호라고 합니다. 6월 19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고요. 7월 16일 날 지급 결정 완료, 7일 이내 입금 예정이라는 문자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습니다만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자를 받은 곳으로 전화 연결은 해도 아예 안 되고요. 네이버 카페에 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카페가 있어서 질의를 올렸지만 답변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하기 전에 우선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한 사람부터 지급 완료를 하신 후에 2차를 지급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듯 긴급 지원 지급 누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 처리의 움직임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저 기다려보라고 하기엔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절박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누락권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또다시 2차 추가 지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 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입니까?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권 실태 조사와 조속한 지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